오늘 8월 8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다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된 시편책의 제3권, 즉 시편 73편에서 89편의 17개의 시들로 이루어진 제3권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상당히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편에서는 더 이상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가 원수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에 맞서며 왕좌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역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책의 제1권과 2권에 비교하여 제3권의 두드러진 차이는 그 안에 매우 적은 개인적인 시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와 그들을 침략한 외부 세력에 의한 황폐함과 참담함에 대하여 훨씬 폭넓게 나누고 다루고 있습니다. 제3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주제가 주변 적대국의 침입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승리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제3권의 지배적인 메시지는 주변의 강력한 적대국들에 대항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격적인 패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은 각 제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들의 성향에 의거하여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노래들이고 84편에서 89편은 주로 고라 자손의 노래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이 주로 등장하고 있고 84편에서 89편은 주로 고라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3권 안에서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의 사용은 이러한 분류를 더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노래들에서는 엘로힘의 사용이 여호와가 사용된 것과 비교하여 엘로힘 47번 그리고 여호와 13번으로 대략 3대 1의 비율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고라 자손의 노래들에서는 여호와가 31번, 엘로힘이 16번으로 여호와의 사용이 두 배로 많았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도 역시 고라 자손들의 노래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엘로힘이 지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고라 자손들의 시들을 모아놓은 다른 두 곳에서 각기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사용된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삽과 고라 자손의 이름이 역대기에서 자손 대대로 성막과 성전의 신성한 음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여도 정확히 그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시절에 다윗이 임명한 성전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삶 속의 역경들을 경험하였던 평범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정도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과 74편은 제3권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서론을 이루고 있는 두 시편 사이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73편은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 반면 시편 74편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살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10편 73편은 악인들의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바라보며 고뇌하는 개인적인 노래로 제 3권을 엽니다. 10편 73편의 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사악한 자가 나란히 평행을 이루면서 1절에 이스라엘 곧 마음이 깨끗한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두 집단을 대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5편 4절에서 반복되어진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과 관련된 묘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늘을 대적하며 뿌리 높이든 뿔을 높이든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해 들어온 적들이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제 3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쳐들어오는 외세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적들이란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 세상의 교만한 정복자들일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들은 정복당한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적국의 군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자리를 튼 적들은 그 땅의 주민들은 누릴 수 없었던 모든 이득들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73편 20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끼어 있었던 시편의 작가는 그 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73편이 구약 성경 속의 믿음의 분투 속에서 자라난 열매들 중 가장 잘 익은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본문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부분의 첫 단어에 의거하여 이러한 분류를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더욱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1절에 truly, 진실로, 13절에 verily, 참으로, 그리고 18절에 surely, 분명히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절망에 빠졌고 다시 희망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은 신실하지도 또 경건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적절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믿음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다시 희망으로 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환상과 환상의 깨짐이라는 제목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 설교로는 시편 73편을 전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같은 시편의 말씀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의 환상. 만약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의 처음 12구절을 읽어보았다면 시편 37편과 49편 그리고 욥기에서의 가르침이 쉽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많거나 적은 문제들로 인해 시달려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가 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본문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겪는 어려움의 중심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덜 고생하는가? 진실된 경험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정말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시편 73편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불공정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합니다. 7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믿음, 삶에 대한 자신의 환상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와 믿음은 이 전제 안에서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신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첫 번째 단어 진실로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확증에 더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히브리어는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확실하다 또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 경우 이 단어는 진실을 강조하며 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실로 확실히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선언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세상사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주님께 제기하기 위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진실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또 다른 경우는 진실로라는 단어가 앞에 이미 거론되었던 생각이나 사상들에 반대하며 그 생각을 제안하는 경우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직 모모하지 않다 또는 그러나 또는 오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뜻으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둘 중 하나 또는 이 두 가지 모두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를 어떤 의미로 정의하든지 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선함과 같은 아름다운 속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함을 믿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인의 잘 살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공격이나 도전을 받을 때 신앙인이 가장 잘 쓰는 말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작을 그의 믿음의 확신으로 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 시편 기자가 확신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 특히 그분의 선하심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 신학적 지식에 의거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절 후반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정결한 자라 하였습니다. 정결하다는 단어는 순수하다 또는 진실된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시편 기자의 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하시고 이러한 선하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받게 될 혜택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고 이러한 기대와 예상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선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젊은 관원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선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현재 창조물들이 누리고 있고 또 미래에도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나오도록 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되어 그들로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신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게 선하십니다. 루이스 버크 호프가 말했듯 그분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친절하시고 풍성히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45편 9절, 15절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모든 것에 주의 눈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자신의 창조물들의 삶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선하시기에 거룩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 스랍들이 외쳤듯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합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악에도 더럽혀지지 않으며 순결하십니다. 욥기 3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심판을 굳게 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의로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하신 것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법칙을 지키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법칙에 따라 그분의 나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이 법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정의는 그의 공식적인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칙을 편파적이거나 편애함이 없이 공평하게 집행하십니다. 시편 73편 이후 구절들을 다루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조금은 광범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기대는 현실로부터의 모순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시편자는 하나님을 믿었고 믿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그는 굳건하고 강하게 서는 대신 흔들리면 넘어지려고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2절은 우리의 믿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의 내용은 1절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은 대비 대조를 나타내는 말인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대조를 뜻하는 그러나는 시편 기자의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고 그가 혼란과 의심에 빠지기 직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그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2절에서 전반부에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의 의미는 내 발이 미끄러져 쭉 뻗어나갈 뻔하였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는 뜻은 말 그대로 넘어질 뻔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정교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토록 갈등하게 되는 근원이나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이런 갈등을 겪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편 기자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매우 약해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에 대한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강한 신뢰와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악인의 놀라운 성공과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서 악인들을 관찰하였습니다. 그가 직면한 문제는 그 불신앙이 아닌 그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그로 인해 신앙적으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미끄러운 땅에 서 있다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자에게 부러움을 느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어리석은 자는 사악한 자와 같으며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갈등의 주된 원인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 명제는 도저히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그분은 도덕적으로 정의롭고 또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형통할 수 없고 번창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그는 지금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형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요?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인가요?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가 점점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갈등, 좌절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경건한 자들에게 화가 나 계시고 악인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되는 것은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와 반대로 악한 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1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시편 73편에서 나오는 시편 기자가 보았던, 살펴봤던 것과는 상반되어 보입니다. 7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의 내용을 확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현실은 실제와 반대로 보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1절 후반부에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중 오직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로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산 사람들은 삶의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유혹에 직면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해 갈등하고 괴로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믿음에 대한 환상이 깨지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저자는 세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것들은 본문 말씀 73편 3절에서 12절에 열거되어 있고 그 구절 말씀들은 시편 저자가 잘못된 길을 갈 뻔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죄지은 자들이거나 범죄한 자들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라면 악인들이 형통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러한 사악한 자들의 악함을 용납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그분의 선을 베풀지 않으시거나 고난을 주므로 벌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악인과 교만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본 시편 기자는 그들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로 질투나다라는 것은 감정의 열정이나 열기가 한 대상을 향해 불붙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형통한 악인을 향해 질투의 감정이 불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배로 늘어난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잠언 3편 3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3편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아멘. 잠언 2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시편 저자는 또 악인이 쉬운 혹은 고통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여기서 조이는 끈은 족쇄, 고통 또는 비유적으로 고문을 뜻합니다. 힘은 강건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들의 육신이 살찌워져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도 없고 혈기 왕성하며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배불러 있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여기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역 혹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타인들, 특히 선한 사람들처럼 고통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한 사람들이야말로 이러한 일반적 고통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은 그들로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만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구절들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공평하게 풍요로운 삶은 그들 모두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또한 교만함으로 치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형통했던 것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면 시편 기자가 목격한 바와 같은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함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 대담해지고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악함을 옷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그들의 성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지방이 늘어 눈을 나온 것처럼 보이고 특유의 대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지나친 자신감은 바로 그들의 부유함에서 옵니다. 7절 후반부에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이들을 향한 그들의 언어 역시 그들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자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히브리어로 부패하다는 문자적으로 놀리다, 비웃다 또는 조롱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사악한 기질로 다른 이들을 조롱하고 억압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변덕으로 인해 놀아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명령하거나 하대합니다. 그들은 악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쁘게 혹은 해롭게 혹은 불쾌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따라서 이 시편 저자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악한 이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성공과 악행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리나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그들을 자신만만하고 교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입을 열어 하늘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말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에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며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행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고통받고 있는 신자의 마음에 딜레마가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변형시키는 것일까요? 그들의 혀 또한 땅 아래에서 오만하게 흐르며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헐뜯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악인들의 성공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의 권리를 경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악인의 수가 더 증가됨을 관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전 구절들에서 악인의 죄들에 대해 말했던 것에 반하여 10절에서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를 지금까지 묘사된 종류의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악인을 대표합니다. 이 구절에서 지칭하는 그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기를 어렵습니다. KJV, ESV, NASB에서는 그의 사람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NASB에서는 난 왜 주석에서 그의라는 뜻을 나타내는 his를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대문자 h를 사용하였습니다. 나이비에서는 그들의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나이비에서는 그들의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문자에는 그의 백성이라고 쓰여져 있고 70인역에는 나의 백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오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부류의 사람을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앞에 구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애가 하나님의 라는 의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해석을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뒤에 나오는 두 구절들 역시 악인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의 백성은 히브리 문자에서는 그의 백성이라고 쓰여 있고 70인역에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오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부류의 사람을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들, 즉 악인의 백성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인들은 추종자를 만들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10절 후반부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어떤 의미일까요? 캐닉은 이러한 표현이 목마른 낙타가 물을 끝없이 삼키는 오아시스에서 목격되었을 법한 장면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많은 양의 물을 뿜어내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델리츠는 10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교만하고 자유로운 사상가들 주변에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추종자들이 모여들며 그 악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마치 진정한 생명수인 것처럼 열심히 마신다. 인용을 마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죄악의 동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행운과 자유로운 사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 자신들의 성공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부정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의 전지함의 속성까지도 부정하고 많은 것으로까지 커집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며 그리고 항상 경거망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담대해져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그들의 사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믿기까지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좌절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여기서는 선한 사람이 악인이 번창하고 행복한 상황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이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도 여전히 평화롭고 평온하며 행복하고 변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실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로 알려진 자들이었으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편애를 받아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항상 평안하고 라는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평온한 상태, 즉 영원하고 또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반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은 늘 똑같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평온하고 언제나 차분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부는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부를 축적합니다. 시편 기자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적인 안정을 누리고 부유하고 강대해지는 반면에 믿는 자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에 가깝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지하신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믿음은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학적인 전제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하시다라는 진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이라는 말로 인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내용을 2주 뒤에 계속해서 연결하여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한 기대를 거슬기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서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었을 때 그와 동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선한 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편 73편에 대한 결론은 73편 후반부에 관한 다음 설교를 전달한 후에 73편 전반에 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73편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 항상 불신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함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였기에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통함과 성공은 신자의 영적 건강과 권능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악인은 의로운 자보다 더 번창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고통이 늘 하나님의 노하심의 표식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인해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의 형통함과 성공은 신자의 영적 건강과 권능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부자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 12절 이후에 이 73편 12절 이후에 시편 저자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설교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37편 1편 1절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은 드러날 것이며 또한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들은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어왔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마음의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이 시편의 끝부분을 보면 그것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공평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